이거. You are sun so fire. 나 마음이 자꾸 변해. 영원한 사랑을 벌써 만났잖아. 형 주변에 좋은 사람 없나면 나 월요일 너가 없게 있으면 언제나 토요일 네가 없으면 언제나 월요일. 세라에게 성진. 와, 오늘은 세라 생일이어서 제가 생일 축하 준비를 해주려고 다이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풍선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오랜만에 풍선을 사는데 이게 계산하러 갑니다. 세라 꽃을 찾으러 왔어요. 여기가 디럭스 스위트 룸이고 저희가 한강 뷰 그 다음에 욕실 뷰를 추가한 객실이에요. 와 진짜 시그니의 레지던스에 살고 싶다 진짜. 오빠 말했던 욕실 뷰가 이거구나. 요거를 꼭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아 여기 진짜 좋다. 여기가 이제 욕실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자 오늘 자 홍탁이 오늘 생일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제 뭐 30번째 맞이하는 제 생일인데 네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신기하네요. 네, 토리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토리님들 덕분에 네. 네,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좋은데 네. 원래 텐션이 높지가 않아서 슬퍼가 텐션이 나와가지고. 네 놀아봅시다. 오. 어 귀여워. 약간 안 웃는 것 같은데 일단은 따라볼게요. 세라를 위해서 디올에서도 이렇게 꽃이 꽃 선물이 왔어요. 일단은 배가 고파서 전복갈비탕 룸서비스를 하나 시켰습니다. 이제 이브닝 칵테일 서비스를 라운지에 가서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이제 이브닝 칵테일 가볼게요. 저희는 원래 살롱드 시그니에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대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라운지로 왔어요. 뭐 먹을 거예요? 물티슈 달라고 그럴까? 맛있다. 맛있겠다. 뭐야? 그게 샌드위치야? 제가 원래 이런 약간 양식을 거의 못 먹는데 이거는 제가 먹고 싶게 생겼습니다. 과자에 시그니엘이 써져 있습니다. 아주 정진 생일에는 뭐 해주나 봐. 아니요. 또 잠깐 동면에 취해서. 저희가 밖에서 놀고 왔는데 저희 기념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시그니엘에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잘했어요. 잘하네요. 수영 끝나고 올라갑니다. 짠.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몽다귀 생일 축하합니다. 짠. 선물부터 케이크부터 선물 받을 와인이랑 요거는 제가 퍼스널 쇼퍼 돼서 받은 건데 세라한테 선물로 주려고요. 또 요거는 미우미우 자켓과 신발을 샀고요. 또 꽃도 요렇게 자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자, 마음에 드는 안경. 아주 우리 생일 파티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응. 불투명 안경을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귀여운 안경을 내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아주 내년에도 써먹어야겠어. 31 생일을 아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 댄스. 너무 웃긴데? 찐텐션이다. 이거 저거 잠깐 초점 주실게요. 의자 이미 좋아. 아 귀여워. 그냥 가만히 누워 넷플릭스 카톡 배다. 와 그림 너무 예쁘네요. 누워서 소파에서 TV를 봐. 어, TV를 봐. 어, 친구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자꾸 변해 yeah. 자꾸만 도요이가 멀어져 형 영원한 사랑을 벌써 만났잖아 형 누가 데려가라 형 주변에 좋은 사람 없나면 좋은 사람은 이미 다 있다 있다는 또 말 말고 형 좋은 사람은 또 있다 저도 그 기분이 뭔지 알고 싶답니다 식당원이라고 나 월요일 너가 없이 웃으면 언제나 토요일 네가 없으면 언제나 월요일. 자 야식으로 떡갈비 구이를 시켰는데요. 어 좀 양에 놀랐어요. 그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튿날 아침입니다. 어, 저희는 부지런한 편이 아니라서 조식을 룸서비스로 시켰어요. 가서 안 먹고 세라는 아직 꿈나랍니다. 나도 조식 오면 깨우려고요. 짠 아메리칸 블랙퍼스트고 6만원인데 어, 저희는 하나 시켜서 둘이서 나눠 먹습니다. 좀 있다가는 에비뉴에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림이. 맛있게 먹어요. 응. 짠 이제 준비 다 하고 체크아웃 합니다. 호텔 체크아웃하고 에비뉴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샤넬은 줄이 아주 깁니다. 온도차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원래 이런데 오면은 그랬는데
너무 지금 신이 안 났어요. 내 거 사느라. 원래 내 거 아니면 신이 안 나. 가디건을 구매했어. 상 사이즈.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나름 잘 느낌. 바지도 원래 하고 싶었는데 바지는 32 사이즈밖에 없어서.